안녕하세요. 50번이 아니라 5강을 가는데 진도는 좀 늦는 것 같고요. 자, 바로 들어가는데 우선 이제 그 앞에가 있으니까 창문장부터 가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밑에서 근거가 이제 받쳐주니까 그냥 내려오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이 앞부분에서 뭔가 그 나오고 뒤에가 예문 형태로 나온다. 그러니까 포이그점프 이렇게 나온다 치면 그냥 마지막으로 가도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가봅니다. The story revealed the disconnection between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그 연구는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Disconnection이니까 단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과? 이 수행 능력과 만족 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잘했는데 내가 1등을 했는데 만족감은 별로 크지 않다. 지금 이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이미 이거 자체가 줄을 그으면 이거 자체가 제목이 되죠. 그죠? 이거 자체가 제목이 돼요. 근데 이제 제목 형태 이런 식으로 제목 자체가 빈칸이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목이 빈칸이 됐죠. 근데 주제 제목 하는 형태가 빈칸 자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쉽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쉽다지 반드시 쉽다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가봅시다. 그냥 뒤로 그냥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미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왔다 치면은 그 내용은 뻔하잖아요. 그죠? 밑에 나올 내용은 누가 1등 했는데 만족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흐름이 거기에 준해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반면에 하는 이제 내용이 이 앞에가 나 있었다 치면은 뒤에선 뒤집히겠지만 The result set. 그 결과는 얘기해 줍니다. Those who 이랬던 사람이 어떻더라 하는 거죠. Then those who. 그럼 여기서는 those가 비교 대상이 나오니까 who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쩌더라. 이런 사람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어떤 사람보다냐면 those who they had outperformed. Those who에서 those who가 여기서는 whom이 지금 변화된 형태입니다. Those whom. 원래는 이 whom으로 쓰는 게 적절하죠. 그들이 outperform이라는 얘기는 그들이 아웃퍼폼 그러면 아웃퍼폼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구보다 더 잘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승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이 이겼던 사람. 그러니까 이겼던 사람보다 그런다면 실제 여기 들어갈 내용은 이 사람은 결국 뭐가 돼버리냐 하면은 진 사람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 사람보다 더 어떻더라. 이렇게 돼.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만족감과 수행 능력과의 관계가 없더라. 그러면 그 반대가 되든가 전혀 무관하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되겠어? 이긴 놈이 기분이 덜 좋았다. 진 놈이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 자체는. 그럼 일단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Felt satisfaction.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족감을 느꼈던 사람이 could get better result. 그러니까는 만족감을 느끼던 사람이 오히려 성취도가 높더라. 아, 이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있는 게 되죠. 이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Practiced at home felt more satisfaction.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Practice 연습을 어디서 했냐면 at home 여기서 했을 때는 이 home은 집이 아니에요. 본국에서예요. 그러니까 home 게임이냐 away 게임이냐 해가지고 away 게임이라는 얘기는 이제 해외에서 하는 것, 타지역에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를 제가 그냥 섞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뒤에가 특정 단어에서는 그 단서가 있든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근데 그걸 섞어놓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일단 여기에 일단 준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아니었고 그래서 본국에서 훈련을 했던 애들이 만족감이 더 높다. 본국 얘기가 아니에요. 몇 등을 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Disappointed during the game. 게임 동안에 실망을 했던 놈이 메달을 더 많이 따더라. 그러니까 이제 메달을 땄다.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위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봤을 때는. Had high expectations, cool excelling competition. 높은 기대감을 가졌던 애들이, 뭐예요? 경쟁에서 훨씬 우수하더라. 여기서는 기대감 얘기가 아니죠. 기대감이 아니라 만족감이니까. 이것도 우선은 남겨두는 게 낫겠죠. 그죠? Performed objectively better. 좀 더 잘했던 애. 그럼 여기서 오브젝티브 배려에서 이 퍼폼이 결국은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좀 더 잘했던 놈들이 could relatively feel worse. 그래서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붙여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더 잘했던 놈들이 상대적으로 기분이 덜 좋더라. 이렇게 나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려면은 이 의미가 제대로 잡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의미가 제대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고 나서 답을 정하고 건너가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어떤 이제 그 판단 기준으로 답을 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안 읽고 무시하고 간다가 아니라 좀 더 읽어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여기에서 다른 걸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정도 작업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간 줄이는 것은 빈칸에서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빈칸에 줄이려고 하지 말고 쉬운 유형들에서 시간을 줄이고 빈칸에서 가능하면은 확인 사살을 해주라 하는 거예요. 갑니다. Expectations from sponsor, teammate and fan.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스폰서는 이제 스폰서의 기대감이라든가 팀원들이나 혹은 팬들의 기대감이 내 팬들이나 이제 이 사람들이 나름 무지 기대를 하는 것이 can contribute to an athlete's sense of disappointment. 이게 결국은 여기서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contribute는 줄여야 됩니다.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의 무엇이에요? 실망감에. 결국 이 부분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부분에서도. 남들이 기대가 크면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이 정도.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기대감 얘기가 아니라 뭐로 간 거예요? 퍼포먼스로 갔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놔두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르노 애슬린 라이크 미스 이 헤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제 애슬린 그 체육선수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일단 봐보세요. 이 부분에 나오면은 얘가 나왔을 때 이거 자체는 뭐라? 어떤 특정인이 나오면 이거 자체가 사례예요. 사례. 그럼 이 사람의 사례는 뭐가 나올까요? 둘 중에 하나죠. 기대감이 컸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왔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야? 여기서 기대감이라는 것은 높은 기대감을 가졌을 때 쿨 익셀이 아니라 여기서는 익셀인 컴피티션이 아니라 여기서는 실망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실망이 더 컸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예를 보면 얘 이제 체육선생이 이 사람이 칭송받았던 사람인데 카나다의 첫 번째 희망으로죠. 그 금메달 희망 자로서 이제 본토에서 그러니까 카나다에서 올림픽 열렸나 봐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위닝 실버 그러니까 은메달 딴 거니까 2위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전 믹스팅. 여기서 믹스팅이라는 이 표현도 주의는 해야 됩니다. 이전 믹스팅. 이 믹스트란 개념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이게 나올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믹스 블레싱이라는 게 있죠. 양날의 칼이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했을 때 믹스드 블레싱이라는 표현을 주의를 해라 하는 거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다. 결국 이렇게 돼버려요. 올림픽 슬로건은 Emphasize Participation over Winning. 올림픽 슬로건은 강조를 하죠. 참여가 중요하다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여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올림픽의 슬로건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적을 하기를 그렇지만은 That's a bit of lie.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여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뭐가 목적이다? 이기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그냥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그건 들어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에 따르면은,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The prevailing attitude is some in a controversial head. 그게 만연된이죠. 널리 퍼진 이 태도 관점이라는 거죠. 요즘의 세태로 보면 돼요. 올림픽에 대한. 요즘의 세태로 보자면은, 세태는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썽 소지가 많았던 어떤 광고. 여기서는 꼭 광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광고라고 합시다. 광고니까. 광고에서 나오듯이. 근데 그 광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봅시다. You don't win silver, you lose gold. 네가 금메달, 은메달을 딴 게 아니라 금메달을 놓친 거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거 자체는. 결국 이 사람은 은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았을 수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기분이 더 나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을 왔을 때
이거를 단수로 해서 여러분이 어느 걸 다시 빈칸을 넣는 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을 빈칸으로 넣는 게 가능해져요. 이 부분을 빈칸 넣는 게 가능해진다. 그럼 이놈하고가 결국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빈칸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시에 가능했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추론적이죠. 왜냐하면은 금메달을 네가 은메달을 네가 딴 게 아니라 금메달을 놓친 거야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하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거는 사실상 이건 추론 쪽이 돼버리는 형태다 하는 거죠. 이거는 추론이 돼버리고 결국 이 부분은 여기하고 같이 가는 형태.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라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18번에서도 일단 그 바로 가봅니다. 우선 이제 그 첫 문장,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봐봐요. 우선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게 for example 이게 들어오잖아. 그죠? for example 이게 들어와요. 그럼 for example 앞에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짧은 경우에는 그냥 그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항상 가능하면은 첫 문장을 봐주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 대부분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가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겁니다. 일단 그 가봅시다. A too common mistake among leaders. 그럼 여기서 실수는 그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is a failure to acknowledge others. 그럼 결국 실수는 뭐 하는 것이냐면 잘 생각을 하세요. 실수는 뭐냐 하면 지도자들의 실수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가요. Failure to acknowledge others. 그럼 여기서 others는 누가 될까요? 회사의 대장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실수는 부하 직원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될까요? 인정해라. 이렇게 되겠죠. 안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되던가. 인정해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형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이거를 읽건 안 그러면 그냥 건너와서 여기 보고 이렇게 가건 가능하죠. 가봅시다. Everyone is just incredibly hungry for such appreciation.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분 봐봐요. 모두는 여기서 every로 나왔을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예외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Every. 모두가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hungry for라는 표현은 뭐냐면 열망한다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such appreciation. 그럼 여기서 search라는 것 때문에 앞에는 앞문장에가 어떤 네? 그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어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appreciation이라는 것이 진가 인정, 높이 평가하다 해서 이 단어 자체가 이 acknowledge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빈칸으로 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자체도. 이 부분 자체도. 그래서 모두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갈망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정을 갈망을 한다. 우리 사장님 나 좀 왜 인정 안 해주지? 이렇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봅시다. 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Did an analysis of workers in America. 미국에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냈어요. 데이터라는 것을. The number one cause of dissatisfaction.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은, 불만의 원인은 뭘 것 같아요? 저 새끼가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mong employees,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은 뭐다? 인정을 해라는데 인정을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냥 끝나진다 하는 거예요. 바로 가봅시다. Dear managers, who give credit to them? 그 누구냐 하면은 그 뭐냐 하면은 그들의 여기서 매니저라는 것이 여기서 리더입니다. 매니저들이다 하는 거죠. Who give credit to them. 여기서 them은 여기서는 themselves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them이라는 것은 이 노동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직원들. 직원들에게 여기서 이 credit이라는 것도 또 알아야 돼요. 이 credit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적이에요. 공적.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됐다 그러면 부하 직원한테 공을 돌린다 할 때 이 공입니다. 근데 이거 물론 여기서는 신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믿어준다 하는 것을 결국 인정해준다 이렇게 봐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는
틀리다 하는 거죠. 디어 슈퍼바이저 페일러 투 기브 댐 크레딧. 그럼 이거 자체는 이 크레딧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크레딧이라는 개념은 결국 공적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높이 평가하는 거, 어그널리지 하는 거,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이 놈을 여기 그대로 이렇게 넣은 형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쉬웠겠죠. 그죠? Dear companies poor incentive and benefit. 그들의 회사에, 그들의 회사가 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인센티브라든가 성과급 같은 거, 이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다. 돈 문제가 아니죠. 3번째가 Dear inability in occupational competence. 직업적인 직업입니다. 직업상의 능력에 있어서 무능한 거, 자기 자신들. 내가 무능해서 문제지 뭐.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아니죠. 5번에서는 Dear companies authoritarian and regulative atmosphere. 그들 회사에 권위적이다 하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규제가 심한 어떤 분위기 때문이다. 이것도 지금 아니고 그럼 답은 여기서 일단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해석을 뭐 좀 더 해야지 이제 되니까 여러분 그냥 건너가려면 건너가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놈이었다 하는 겁니다. 중간 부분 덜 본 부분은 봐보죠. It's difficult for people to follow someone. 어렵죠. 어떤 사람들이 따르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 따르냐면 후이와 같은 사람. 그럼 뒤에는 뭐가 돼서 인정해주지 않는 놈들. 이렇게 되겠죠. Who doesn't appreciate them? 그들이 인정해주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람을 따르기는 힘들어요. For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사장은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아, 못 믿겠어. 이렇게 된 거죠. As a former Secretary of Defense, 국방부 이제 장관으로 보세요. 전직 국방부 장관이자 세계은행의 이제 회장이었던 이 사람이 말을 해요. Brains are like a heart. 이 뇌라는 것은 가슴과 같다. 결국 뭐냐면 정이 없으면은 뭐야 그 사람의 마음도 떠난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는 떠난다 하는 거죠. They go everywhere. They are appreciated. 그들은 어디건 가요. 인정받든 어디로건 가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하는 거였고 Remember people's name and take time to show them you care. You care. 사람 이름도 기억을 해주고. 그 시간도 좀 내서 보여줘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너의 네가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거죠. Make other people priority in your life of every other thing. 다른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겁니다. Priority는 우선성이라는 건데 중요성이니까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겨라. 어떤 다른 것보다도 including your agenda and schedule. 너의 스케줄이나 너의 어떤 이제 의제를 포함하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우선시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어티라는 것이 사실상 인정해준다 하는 편이다. 사람을 중시해라 이런 식으로. 이를 모티베이트 그것이 그들을 자극할 것이다. 동기를 부여한다 하는 거죠. And it'll make your person of significant influence in their lives.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를 사람으로 만들 거다.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인정을 해주면 그들도 너를 인정을 해줘서 네가 영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그 답은 이걸로 이제 가는 거였다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뒤로 갑니다. 자. 자, 이번에 갑시다. The result of these two instances. 자, 이거 일단 그냥 빈칸이 있으면 빈칸을 마지막으로 보자고 그랬죠. The result of these two instances.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을 봐보세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두 instances가 사례잖아요. 이 두 사례의 결과는 이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가 두 개의 사례가 나 있어요. B라는 사례가 있고 A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례를 여러분이 이 한 문장에서 나와 있을까요? 두 사례에 대한 것이 그렇잖아.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럼 이거는 이 부분을 딱 본다 할지라도 아 이건 길게 가는구나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 겁대가리 없이 그냥 한번 나 이렇게 가볼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데 해도 여기서는 프로블럼스 이리 가겠죠. 프로블럼스 어라운드 그냥 한번 본다 쳐봅시다. 그러니까는 저려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두 사례니까는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올린다. 이렇게 가는 게 그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죠. 일단 가보면은 problems arise. 문제가 일어나죠. when 이럴 때. 그럼 여기서 when이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if나 when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예의 형태라고. 근데 여기서 when이 하나가 나오고 또 when이 하나가 또 나온다. 그러면 두 개 사례가 동시에 나와버릴 수는 물론 있긴 하겠죠. 근데 가봅시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When people act,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as if 마치 무엇처럼 그 boulders, boulder가 뭔지도 모르는데 바위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boulder가.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인용 부호가 있을 때는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든가 원래 의미하고는 달라진 어떤 비꼬는 의미건 아니면 전이 되어진 그 의미 자체가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주로 찍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들의 boulder라는 것이 boulder라는 것이 daily load, 일상적인 어떤 부담이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And 그리고 refuse help, 그래서 이제 도움을 거절하면은 혹은 또 사람들의 행동을 하면서 act as if their daily loads are boulders. They shouldn't have to carry.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그들의 일상적인 이 부담이라는 것이. 그럼 여기서 일상적인 부담이라는 것도 또 뭔가? 좀 이제 그 감이 우리한테 좀 안 와요. 그죠? 이것이 바위라고, 바위인 것처럼 행동할 때죠. 어떤 바위냐면은, they shouldn't have to carry. 그들이 그, 운반하면은 안 되는 바위라고 생각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읽고 뭔가 와닿는 게 없어요. 그냥 문제가 생긴다. 이거밖에 없어. 그죠? 문제가 생긴다. 그죠? 이 두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 너무 막연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읽어봤는데도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좀 어떤 그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가 제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방법만 고수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이나 시각과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더 익숙하게 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전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느낌이 저한테는 확 뭔가 오는 게 여러분한테 덜 오고 그 반대도 여러분 오는데 저한테는 덜 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The Greek word for burden means excessive burden. 이 그리스의 단어죠. burden이라는 것에 그리스의 단어는 의미합니다. 무엇을? 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or burdens 혹은 부담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대대하거든. they are so heavy. 아, 너무 무거워서 they는 이 burdens를 얘기한 거예요. they wear us down.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여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burden이라는 단어가 burden의 단어에 이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 어려워서 결국 어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진 이겨버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ears down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진 이겨버릴 수 있는 이렇게 되죠. These burdens are like a boulder.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like라는 이 부분에서 이게 뭐냐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무척 이게 고난도가 돼버려요. 고난도. 이거. 고난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도가 되냐? 다른 어떤 비유 대상을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든이 결국 이제 이게 보글드라는 거. 그게 이제 큰 바위를 얘기를 한 거죠. They can crush us. 그러니까 여기서 wears down이라는 것이 경우 밑에서는 wears down. 우리를 진 눌러버리는 게 우리를 진 이겨버린다. 으깨버린다 하는 거죠. We shouldn't be expected to carry a boulder by ourselves. 그래서 우리는 기대되어지지 않아요. 이 바위돌을 운반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운반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It will break us out bad. 여기서 break도 역시 깨버린다. 우리 등골을 깨버린다. 진 이겨버린다. 이렇게 되죠. We need help with the boulder.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필요해요?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혼자 처리 못할 거니까. Those times of crisis and tragedy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비극이나 이 위기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 이 바위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거예요. Reversely. 여기서는 이제 Reversely가 역으로 이렇게 나오죠. 반면의 개념이에요. 역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윗부분이 A 사례가 이 윗부분이고 B 사례가 그럼 이 밑에서 나아진다 하는 거죠. 이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이 문장을 봤을 때도 전개 방식이 어떨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감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만 읽고도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다. 그럼 여기서는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 나오겠죠. 그게 뭘 것 같아요? 여기서 봤었던 일상적인 일. 이게 이제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거.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가봅니다. 자, 그리워드 포 로드. 이 로드라는 것에 대한 이 경우도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렇게 해주는 게 나았겠죠. 이렇게. 이 그리스 단어예요. 로드라는 것에 대한 그리스 단어는 의미합니다. The burden of daily toil. 일상, 매일매일 하는 이 잡일 정도예요. 토일이라는 얘기는 성가신 거리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엄청나게 큰 거였고. 그러니까는 비교를 하자면 지금 이렇죠. 이놈은 익세시브한 것을 결국 볼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일상적인 좀 성가신 이 일을 결국 우리는 로드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든이라고 했고, 이건 이제 버든이 볼드인데, 그리고 로드라고 이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This word describes the everyday things. 이것은 묘사를 해요. 일상적인 것들이죠. We all need to do. 우리 모두가 할 필요가 있는 일상적인.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로드라는 것은 I like 냅새. 뭐 등가방과 같은 것이고 이 등가방이라는 것은 운반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기대되어지죠. 우리 스스로가 운반을 하도록. 여기서 같은 경우는 We expect to carry the bags, carry them on our own. 여기서 on이 있는 걸 보세요. 그럼 스스로라는 표현이 돼요. 여기서 on our own 했을 때 여기서 on our own이 by ourselves하고 의미상은 같은 거가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운반하도록. 그래서 we are expected to deal with our own feeling.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이제 처리하도록 그죠? 기대되어지고 어떤 태도도 그죠? 그리고 어떤 행위도 우리 스스로가 하도록 기대되어진다 하는 거죠. 무엇 외에도 책임감 외에도죠. 어떤 책임감에 주어진 책임감 외에도 given to each one of us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책임감 외에도 이런 것도 스스로 처리하도록 기대되어집니다. Even though it takes effort, 그게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어쩔 때. 그럼 여기서는 이 보울드라는 거, 혼자는 못하는 것을 데일리 로즈라고. 그럼 데일리 로즈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 그죠? 우리 스스로가 운반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좀 전에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여기에서 설명해 놓은 어떤 이 정의의 개념이나 정의의 개념과 이 정의에서 이제 뭐 그 가능성 여부를 얘기했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인 걸로 착각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라든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도움을 거절을 해버리는 경우. 그럼 결국 이거는 영혼이 안 풀리겠죠. 또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하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불가능한 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한 단어에 따르면 착각을 하는 경우죠. 그럼 이 두 경우의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끝없는 고통과 영원히 안 하는 것과 도움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근데 혼자 못할 것을 한다고 죽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끝없는 고통이 되든가 영원히 안 하는 게 되든가 못하는 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Not burdensome but pleasurable. 여기서는 이거는 뭐 그 쉽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여기서는 이제 좀 부담이 된다는 거. 부담되지도 않고 부담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다. 이건 아니죠. 반대죠. 해결은 안 되고 그죠? 기분 나쁘고 해결 안 되고 부담스럽기만 하는 거니까. 이런 뉴센스. 뉴센스라는 얘기는 짜증거리라는 얘기예요. 뉴센스. 짜증거리도 아니고 또한 책임져야 될 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닌 경우, 아닐 수는 있겠죠.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혼자 이제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난 못 하는 거니까. 이런데면. 근데 자기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걸 못 해요. 그게 안 돼요. 그럼 이건 짜증나죠. 근데 이제 사실상 여기서는 뉴스언스라는 얘기는 조금 사소한 짜증거리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그 단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일단 의미상 그렇다 하는 거예요. Either perpetual pains or irresponsibility. A이거나 B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perpetual이라는 게 영원한 고통이 되거나. 영원한 고통은 어떤 경우일까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위돌같이 원래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럴 때는 영원히 고통만 되겠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혼자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럼 이건 책임감이 없는 거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동 오드너리 트라이플즈. 트라이플이 맞나? 뭐라고 쓰는 거야? 맞는 것 같은데. 이동 오드너리 트라이플즈 or negligible routine. 여기서 트라이플이라는 개념은 사소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루틴도 사소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소한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것은 위에서 everyday, daily toil이라든가 everyday, everyday things 이 부분을 지금 everyday를 일반적이라는 그러니까 판에 박힌 그 루틴이라는 단어하고 그래서 ordinary라는 단어로 저는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사소한 일거리거나 혹은 무시해도 되는 일상적인 것이거나 이렇게 생각해요. 별볼일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5번에서 가는데 Neither temporary relief nor serious burden.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temporary relief, 일시적인 안도감. 여기서 지금 일시적인 안도감이 나올 상황은 없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이건 뭐하건 영원하니건 간에 안도감 자체는 나올 수가 없고 끝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끝없는 고통이 될 수는 있죠. 앞의 경우 그 혼자 하면 안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근데 이 부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쉽지가 않은 선택지 단어 자체를 몰랐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본문 내용 자체에서도 비유적인 비유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놈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 읽어야 되고 그리고 선택지마저도 어려운 경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 자, 뒤에 그 20번에서, 20번에서는, 이 경우도 이제 그냥, 여러분이 한번 그냥 봐봐요. 그냥 봐보면은, 여기에 지금 얼스, 뭐 지구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고 막 숫자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이거 뭐 논리적인 문장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관계가 있든가?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인 글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읽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부분에서 답찾기 형태가 좀 힘들고 AB 빈칸 형태로 저는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몰라도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를 만한 단어는 뭐 이놈이 좀 더 어려울려나 disperse, 흐트리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wither, wither는 시들다 하는 거, wither away, 시들다 하는 의미입니다. 뭐 이제 풀 같은 경우가 시들시들해지는 거라든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비유적인 표현이었고 풀이 시드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약해진다 하는 의미로 단어를 모르면 어차피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There is an important if not immediate. 아주 즉각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Of the tide. Tide는 이제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영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나는 어떤 영향, 이렇게 보면 돼요. 민물, 썰물 때문에 생기는 영향으로 보면 되죠. As an earth turns through. 지구가 이제 쭉 이제 도니까 또 오션 벌지스, 벌지는 부풀어 오르다 하는 겁니다. 이 태양이 부풀어 오릅니다. On either side. 그러니까 가령 팽이를 돌린다 그러면 팽이의 중심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거 알겠죠? 지구가 도니까는 돌 때 양 옆에가 물이 이제 그쪽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There are places where water is shallow enough to cause considerable friction between the water and land.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이런 장소가 되겠죠. 물이 얕은, 충분히 얕는 거예요. 뭐 할 만큼, 야기시킬 만큼, 상당한 마찰을 야기시킬 만큼 between the water and land. 그래서 땅과 물 사이에, 땅과 물 사이에서 충분히 마찰을 일으킬 만큼 물이 낮은 경우, 곳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돈다 했을 때, 물이 이제 그 조수 간만의 차가 생긴다 했을 때 저 바다 가운데는 이게 모래가 쓸린다든가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땅하고 물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그죠? 근데 이제 해안가에서는 그게 막 파도치고 이제 이런 경우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해안가 같은 낮은 지역은 충분히 마찰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As they move relative to each other.
그것들이 이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대응해서 정도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서로서. 여기서는 2차에는 이제 물과 이 땅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좀 그 마찰이 일어나는, 여기서는 이제 마찰이, 상당한 마찰이 일어나는 얕은 지역도 있다 하는 겁니다. The world scrapes the, scrapes the ocean bottom. 그럼 여기서 이 프릭션의 개념, 여기서는 스크랩, 문제르다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이 프릭션하고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상. 동일한 의미 정도로 쓰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그 비비죠. 이 대양의 바닥을. Over large areas. 이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뭐 할 때? As it comes in. 물이 들어올 때, to high tide로 들어와서 이제 그 이제 만조가 될 때, 그리고 recede to low tide. 그래서 뒤로 쫙 빠지면서 이제 간조가 될 때, 이럴 때, 그 만조가 되고 간조가 될 때는 바다 가운데도 이제 그 저기 한다 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차고 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찰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 디스프릭션, 이러한 마찰은 act exactly as the friction of the brake lining of a car act.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무엇처럼 작용을 하냐면은 마찰력이죠. 브레이크 라이닝에, 차의 브레이크 라이닝에 그 마찰이 작용하는 것처럼 작용을 해요. 그냥 가령 그 빈통을 돌린다 그러면은 그냥 샬 잘 돌아가잖아. 근데 통 안에가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들어있는 통을 돌린다 그러면은 물이 출렁거린다든가, 출렁거리기 직전까지는 마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하고 통하고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를 잡는 브레이크 라이닝과 같은, 여기 이제 테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찰처럼 작용을 한다 하는 거죠. Summer turning motion of the earth is used up. 그 지구가 회전하려는 이 움직임의 일부는, 지구의 회전력으로 보세요. 지구의 회전력의 일부는 is used up. 여기서 used up이라는 얘기는 그 낭비되어진다 하는 의미예요. 지구가 회전을 쫙 하려고 하는데 물 때문에 빨리 회전 못해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 이 운동력 자체가 브레이크 걸린다 하는 것처럼 그 힘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낭비되어진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엇에서 by scraping action of the tide, 이 조수 간만의 차, 그러니까 만조 간조에가 이 쫙 그 문지르는 이제 그 이런 작용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And the planet experiences. 그러면은 이 지구가 경험을 하게 돼요. 무엇을? 당연히 브레이크 효과를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The turning of the earth is so forceful. 이 지구가 도는 것은 아주 강력해요. 아주 강력해요. 그렇지만 지구가 도는 것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이기 때문에 지구가 안 돌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하겠죠. 아주 강력해서, 여기서는 쏘댓으로 갑니다. 아주 강력해서 대디한다. 브레이크 효과라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놔야 되죠. 무슨 말인지 되죠.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지구가 안 돌지를 않으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그의 힘이라는 것은, 그 지구가 강력하게, 지구가 도는 것은 강력하긴 하지만 브레이크 효과는 미미해요.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럼 미미해요가 트림이 나오는데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죠. Inconsiderable. Considerable은 상당한데 인이 들어가서 별로 아니다. 이렇게 되죠. 오버일명은 압도적이다 하는 거니까 엄청 강하다 하는 거고, immeasurable은 측정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너무 커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물론 적다 해도 이제 해당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그렇다는 거고, uncontrollable, 통제 불가능하다 그런다면은 너무 막대했을 때 통제 불가능한 게 되겠죠. 뒤로 갑니다. impact 사실상 as the result of tide, tide의 이 그 결과로, 조수 간만의 차의 결과로, the day lengthens by only one second. 이 낮이 길어진다 하는 거예요. 낮 시간이 길어집니다. 단지 1초만, 어느 정도 기간만에, 62,500년 만에 1초가 길어진대요. 낮 기간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 the total change is very small. 이 전체의 변화는 무지 적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Nevertheless가 그 있건 없건 이 although만 가지고도 이 문장은 바로 결정돼요. 뭐 하긴 하면 아주 적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주 적다 하지만 중요하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전체의 변화는 아주 적긴 하지만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떻다? 변화가 적긴 하지만 사라진다가 아니죠. 적긴 하지만 쌓인다. 결국 무슨, 여기서 쌓인다가 왜 나오냐 하면은
6만 2천년 만에 1초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게 몇백만 년이 가면은 낙길이가 훨씬 길어진다.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추론을 해서 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이건 흩어진다가 되는 거고, 디스퍼스는 흩어진다. 위더웨이는 사라진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들어서 없어진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DC to zero. 그러면은 물러서서 0이 된다 하는 것은 점차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고. Can be measured. 측정되어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측정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지만은 여기에 적절한 것은 양쪽이 다 맞도록 짜게 지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설령 애매하다 할 때 다른 쪽에서 확실하게 이제 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문제나 이제 그 수능이나 그 교육청 문제에서는 뭐 앞에가 두 개가 같고 두 개 하나 이렇게 나오든가 두 개, 세 개, 뭐 세 개, 두 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은 훈련을 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자. 그리고 그거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다른 그 유의어라고 할까요? 이제 유의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유의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어휘의 결합을 통해서 그 같은 의미가 되게 만드는 게 가능한데, 그리고 그게 이제 변형 문제들에서 뭐 제목이건 핑칸이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훈련을 여러분이 얼마나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제 그쪽을 고려해서 가능하면은 한 가지 형태의 각각을 하나씩 일부러 해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휘학습까지 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충분히. 고급 어휘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상당 부분 좀 더 커버가 될 거예요. 왜 이제 또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어휘를 다 커버한다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지문을 선택을 할 때 수능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어떤 그 주제, 소재 이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유사한 단어가 이제 선택지에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하는 차원입니다. 자, 21번으로 가봅니다. 22번에 가보면 빈칸에 들어갈래요. 그래서 5에서 일단 내려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일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선 내려오고요. 계속 내려오는 방법과 내려오다가 건너뛰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이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결론이 나와지는 경우와 안 나와지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쭉 내려오는 방법. 그죠? 이게 이제 1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띡띡띡띡띡띡띡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는 방법. 이렇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이게 좀 더 가능할까요? 여기서 봐보세요. does,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따라서 그런다면 사실상 이 부분 가지고 이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가도 되겠죠. 방법으로 본다 치면. 근데 문제가 뭔가가 위에서 이미 나올 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방법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부분 보고 여기를 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렇다라는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보는 방법을 여러분이 어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첫 문장 딱 봐봐요. 딱 봐보니까는 논리적인 글은 또 아니에요. By taking electronic look within companies for candidate to promote. 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바라본다 하는 거죠. 회사 안을 무엇을 위해서? 후보인데 뭐 하라고 봐요? 승진시킬 후보를 위해서 회사 안을 전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렇게 나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전자 관리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전자 관리 시스템으로 회사의 어떤 그 승진시킬 만한 놈의 새끼가 어떤 놈의 새끼인가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살펴봄으로써. Companies may not only save money. 얘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러기도 하다.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돈 절약도 가능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 글의 제목 그런데 치면은 뭐 전자 뭐 그 관리 시스템의 이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쉬워요. 그죠? 최근엔 제목마저도 그런 식의 쉬운 형태로는 안 줘요. 그럼 일단 그냥 한번 건너와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또 따라서 this change.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여기서는 this change라는 것이 그
디스체인지가 따라서 디스체인지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이게 궁금하겠죠. 근데 디스체인지라는 것은 그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있겠죠. 위로 올라가면 있을 텐데 물론 위로 올라가서 디스체인지가 뭔지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선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자 관리 시스템 정도로 봐줘야 돼요. 전자적으로 직원들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니까. 전자적으로 이제 변하는 것 정도로 봐보자고. 이것이 has greatly helped with employee retention. 이것이 엄청나게 도와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은 이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helped with employee retentio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reten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모르는 경우에요. 여기서는 리테인이라는 거, 보유하다 하는 거예요, 보유. 보유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알았다. 그런다면은,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확신한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앞에서도 종종 얘기를 했죠. 그 어느 선까지 해서 답이 어느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대충 잡는 게 가능하다고.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훈련 제대로 되고 나면 이거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문제를 많이 못 나가면서도 초반에 자세하게 나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한번 듣고 나면 나중에 그게 구조화돼요. 머릿속에서. 체화라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해도 체화돼요. 이건 제가 뭐 허풍 뜨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몇 년 동안 4년 이상에 걸쳐 거의 5년에 걸쳐서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갑시다. 여기서부터 가보죠. Numerous employers are using human resource technology system. 많은 이 고용주들이죠. 고용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원 기술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자본이라는 얘기예요. 인간 자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력으로 보면 돼요. 인력. 인력 기술 시스템을. 그러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일렉트로닉이 되겠죠. 전자적인. 뭐 하기 위해서? To identify entrance employee capability. 알아내기 위해서죠. 여기서 엔트런스는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들어오는 직원의 능력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내부 인력 관리 어떤 그 기술 시스템을 이제 이용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원 페이머스 호텔, 한 유명한 호텔은 지금 70%의 관리자 직책을 채웁니다. 어디로부터 채우냐면, within the company. 그러니까는 중요 직책을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힌다. 이렇게 되죠. 외부 영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It has been able to do so. 그 회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By using its internal talent pool. 뭐를 이용함으로써 그 회사의 내부 재능 풀이라는 얘기인데 능력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내에 이런 사람들을 그죠? 뽑음으로써죠. 투베럴에서 좀 더 이제 유리하게. Another company has implemented an electronic system for internal recruiting. 또 다른 회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그 시행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부 리크루팅. 내부 차출이라는 얘기죠. 내부에서 발탁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결국 이제 쓴다 하는 거죠. The advantage of this web-based. 여기서 web-based가 이제 일렉트로닉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웹에 기반한, 그러니까 이제 사내, 이런 걸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러한 웹 기반한 시스템의 이점은 is seen, 보여집니다. In statistics, TED와 같은 통계치에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목 그런다 치면 이게 제목이 되는 게 가능하다고. Advantage of web-based,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제목 형태죠. 근데 요즘에 이런 형태, 문제 별로 안 된다니까, 이런 형태의 빈칸 형태는 제목형이다 그런다면은 고1 같은 경우에나 중3에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빈칸으로 내요. 그래서 어떤 그 통계치에서 이런 이점이 보여지냐 하면은, 테디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치에서죠. In one year, 어떤 한 해에 38%의 직책, at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의 38%의 직책이 work filled internally, 내부에서 채워졌다 하는 거죠. Compared with 5% in the previous year. 그 이전에 5%에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5%만 그 사내에서 그 뽑고 외부에서 이제 그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38%나 늘었더라 하는 거죠. 어째서 늘었다 하는 거야? 이 전자적으로 관리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An employee can create a personal profile more easily. 직원이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개인적인 어떤, 여기서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전체적인 어떤 측면으로 보면 돼요. 관리, 이제 내용상의 측면,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키클리스루더 컴퍼니스 인트라넷 나우. 이 사람이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내 어떤 뭐 명세서라든가 이런 그 뭐 특기 뭐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 회사 내에다가 이제 올리는 게 되겠죠. 이제 그걸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키클리스루더 컴퍼니스 인트라넷 나우. 여기서 인트라넷 회사의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제 빨리 쉽게 자신의 어떤 신상과 관련한 어떤 정보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그럼 이제 새로운 어떤 자기 정보를 직원이 올릴 수 있는 이 변화가 결국은 이거를 도왔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같이 간다. 근데 제가 지금 답을 지금 안 찾은 상태에서 왔군요. 아까 원래는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답을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빨리 나오는 구조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번에 부스터 프로덕티비티 매뉴얼 레이버. 여기서 매뉴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수작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라는 표현이니까 육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 노동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자 관리 시스템이라는 측면이 돼야 되니까 increase the number of employee turnover. 여기서는 이제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employee turnover에서 이 turnover라는 이 단어 자체를 또 여러분이 몰라요. 이 turnover가 이직률이에요. 이직률. 그러니까 이직의 숫자. 이직. 떠나는.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이 반대가 되는 거죠. retention과 employee retention과 employee turnover라는 것이 반대가 된다 하는 거. 단어 뜻을 모르면 안 된다 하는 상황에서 일단 대비되는 단어 여러분한테 일부러 주는 겁니다. Is the complexity of the managerial work. 줄여준다 하는 거죠. 복잡성을 줄여줘요. 관리상의 일에 복잡성을 줄여줘. 이거 자체는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거는 위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직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편하고 말고 이쪽에가 초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Convert labor intensive firms into interactive based ones. 변화시킨다 하느냐. Convert A into B예요. A를 B로 변화시킨다. 노동 집약적인 회사를 지식 기반 회사로 변화시킨다. 이건 아니죠. 관리를 그렇게 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노동 집약적이다 뭐하다 하는 것도 언급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Enhance다. Enhance는 향상시키다. Enhance the prospect for retention of current employee. 현재 고용인들의 retention. 유지죠. 고용인들의 이제 근속 유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잔류로 보면 돼요.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핑크는 이놈 같이 있고 저 위하고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이놈만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후다닥, 이거 이제 빨리 끝내죠. 자, 1분에서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it gives chance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it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 그렇죠? it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it을 찾으러 가야 돼. 그렇죠?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선 그, it gives you a chance to lead almost as if it were. 이것이 기회를 줘요. 니한테 읽을. 그것을 읽는데 거의 뭐처럼 읽냐면 그게 무엇인 것처럼 읽을.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이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위로 가죠. 이렇게 가본다 좋아요. Falling in love with a new piece of material can also help. Fall in love with 그러면 사랑에 빠지다 하죠. 새로운 어떤 작품으로 보면 됩니다. 새로운 물질, 여기서 읽을 작품인지 읽을 어떤 한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사랑에 빠지는 것도 또한 도움을 준다. 근데 이놈하고 뭔가 어떻게 연결될지 그게 좀 감이 좀 안 와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안 옵니다.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계속 올라갈지 위에서 내려올지 하는 거니까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먼저 보자 하는 거예요. Writing is a love-hate relationship. 글쓰기라는 것은 애증의 관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것은 내 글이 좋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개판으로 썼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우선 제목형이라고 한다 치면은 결국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긴 하겠죠. 우선 가봅시다.
유스타라의 유스타라고 이제 글쓰기를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유스타라고 헤딩 everything you are writing. 네가 이 그 글을 쓰고 있는 거, 네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을 싫어함으로써 네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and blinded by love. 결국 뭐로 끝나는 게 될 수 있다. blinded라는 얘기는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이렇게 된 거야. 사랑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되어진 채로 끝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For every word you put on paper, 네가 종이 위에다가 여기서 put이라는 얘기는 노트가 아니라 쓰다 하는 의미예요. 쓴, 네가 종이 위에 쓴 모든 단어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아주 눈이 멀 수도 있다 하는 거죠. Or the other way around,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었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야 그 좋았는데 나중에는 아주 싫어진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So, 그렇다면, how you can analyze your own work without prejudice. 여기서가 이제 처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너의 작품을 분석할 수 있냐. 편견 없이 글을 분석하기. 이렇게 되죠. 결국 이 얘기는 편견 없는 글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견 없는 글쓰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편견 없이 글을 쓰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이 단서가 이제 처음 나아지는 거예요. 이 단서가. 글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마치 여기서 그럼 이게 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 갑시다. 너한테 기회를 준다. 읽을 기회를. 마치 그 글이 무엇인 것처럼. 편견 전혀 없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한번 봅시다. 이 글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누군가 딴 놈 것인 것처럼 그런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좋아하고 이러질 않을 테니까 이 히스토링 리터리처 그럼 이거는 히스토링 리터리처라는 얘기냐 여기서 같은 건 봐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해서 좋아하는 거죠 이게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작품이네 문학이네 이렇게 나오니까 You are masterpiece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 역사적인이라 하는 거냐 여기서 masterpiece 걸작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지 그냥 매료되어 버린 거죠 니를 배려야 되는 러비쉬 이거는 헤이트의 개념이에요 뭐냐 하면 러비쉬가 쓰레기죠 리를이니까 쓰레기가 똑같은 애죠. 리를 베러. 어가 있으면 쓰레기보다 약간 난 그래도 의미는 똑같죠.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thing better than scribble. 이놈하고 이놈하고도 의미는 똑같아요. Scribble은 낙서예요. 낙서나 똑같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답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답은 이리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왔을 때 아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를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 부분 without prejudice에서 이 부분 이렇게 가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뒤로 이제 가봅시다. 답은 찾은 거고. There are certain things you can do to gain some perspective.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이죠. 뭐 하기서 gain some perspective 어떤 관점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관점이란 개념은 개인 썸 다음에도 여기서 퍼스펙트라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 뒤에가 오브젝티브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 퍼스펙티브 그럼 프레주디스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상. In order to judge your own work objectively. 여기서는 이제 without prejudice가 여기서는 오브젝티브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이제 어휘 개념으로 여기서는 어휘로 가는 거는 가능해요. 이제 빈칸으로 가기보다는. 이러기 위해서는 you must get distance. 그럼 지금 여기서도 다른 부분을 가지고 빈칸을 처리한다 그러면 get distance 이렇게 되죠. 거리감을 좀 유지해라 하는 거죠. Pulling your work away. 여기도 away도 멀리 좀 네 작품을 좀 멀리 떼놔봐. For a while 한동안 이렇게 되죠. 한동안. Sometimes weeks or months. 이따 금식은 몇 주 동안 보지 말든가 몇 달 동안 떼놓든가 하는 이런 것이 can allow you to come back. 너를 다시 되돌아오게 만들 거야. Not so in a mood. 이렇게 되죠. Not so enamored by 그것에 의해서 너무 애착에 갖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 부분도 객관적이고 이 부분도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객관적인 이게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을 어휘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런 식일 때 어휘로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다 똑같다 하는 거예요. Falling in love with a new piece of material can also help.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작품에, 그 새로운 작품에 이제 글쓸거리, 글감으로 보면 되죠. 새로운 글감거리에 관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럼 여기서는 새로운 글을 쓰던 거야. 옛날에 내가 지금 뭐를 쓰고 있어. 그러다가 다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멀어지는 계기가 될 테니까 이것이 이제 뭐 이제 괜찮다 하는 거죠. 그게 너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 하는 거죠. This is the first and perhaps most important step. 이게 어쩌면은 가장 그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어. Because 왜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이분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분보다 더 좋은 게 이거예요. 왜냐 하면은 Familiarity is the greatest enemy. 이 부분이요. Familiarity is the greatest enemy.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제가 그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두 가지를 만들어요. 저는 빈칸 문제를 만들 때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이 부분 빈칸, 이 부분 빈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이랬을 때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를 지문해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세 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는 진짜 가치 높은 거는. 근데 그게 다 의미상 좀 다르든가 이런 경우가 좀 더 낫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실제 여기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이 결국 최대의 적이 되니까 무엇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거였는데 의외로 이제 너무 단순하게 이제 그 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 뒤의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서 보겠습니다.